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생태계의 배양 서큘레이터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Q10에서 9만원 초반대에 직접 구매하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가격이 아주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러분이 구입을 고려하시는 시점에는 쿠폰 등을 사용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자의 부피는 꽤나 크지만 본체 무게는 3.9kg로 생각보다 무겁진 않았습니다. 상자 옆면을 보니 220V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지코를 이용해서 변압기 없이 바로 콘센트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구 상품이라 배송 중에 망가질까 걱정했지만 나름 안전하게 포장되어 잘 배송받았습니다. 설명서와 함께 리모컨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은 타원형의 모양이고 중국어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서도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눈치껏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야만 합니다. 헤드 모양은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 메탈 부분에 리모컨을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 상단에는 가죽끈 형태의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무게가 제법 나가긴 하지만 한 손으로도 충분히 들 수 있었습니다. 헤드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는데 뚜껑을 열어서 보시면 안쪽에 공간이 있어서 전선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리뷰를 위해 이곳저곳 살펴보다가 내부에 전선이 노출되어 있어 나중에 날개와 접촉이 되는 등의 문제로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는 했습니다. 뒷면에 푸시 버튼을 이용하여 3단까지 길이를 늘리고 줄일 수 있으며 최대 10cm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하단 디스플레이는 깔끔합니다. 버튼은 터치 방식입니다. 타이머는 최대 12시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작동이 되고 풍량은 총 12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세세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풍량은 상하 좌우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각도의 조절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동으로 풍량 조절은 가능한 것 같지만 조금 뻑뻑해서 힘들었고 R로 눌렀을 때 드르륵 날개 갈리는 소리가 나서 되도록이면 리모컨을 이용해서 풍향을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 바람, 자연 바람, 수면 바람 세 가지 모드가 있어서 취향에 맞게 바람 방식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서큘레이터를 며칠 사용해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람 소리가 조용해서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7단계까지 높여도 최대 50dB를 넘지 않고 12단계까지 높이면 최대 55dB의 소음이 발생하지만 50dB도 기준이 조용한 사무실이어서 시끄럽지 않아 매우 만족했습니다. 하단 앞부분에 리모컨 수신부가 있고 대충의 한자 지식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리모컨으로 조작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샤오미 앱과 연결이 되지 않는 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청소하는 방법이 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중국어를 하지 못해서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청소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우선 손잡이 부분 뒤쪽에 있는 나사 두 개를 풀어줘야 합니다. 나사를 풀 때는 나사가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양쪽의 이 부분을 동시에 꾹 누르면 이렇게 헤드가 쉽게 분리됩니다. 날개를 풀고 조이는 방법은 기존의 선풍기와 동일하고 뒷면은 따로 분리가 불가능하니 걸레나 먼지 부착포 등으로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샤오미 배양 서큘레이터를 사용해 본 결과 내부 전선의 노출로 인한 위험성이나 샤오미 미홈 앱과 연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아쉬웠지만 9만원대의 서큘레이터 치고는 깔끔한 디자인과 특히 켠듯 안 켠듯 조용한 바람소리는 정말 만족스러웠고 9만원이란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서서히 끝나가는 시점에 서큘레이터 리뷰는 아쉽긴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부 공기 순환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기에 가성비 좋은 샤오미 배양 서큘레이터 구입은 충분히 좋은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본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나 사용기를 알고 싶은 다른 제품이 있으시다면 IT보이 채널의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신박한 전자제품과 제품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IT 기기를 보여드리는 IT가 보이는 IT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ArtBoy